지금부터는 경품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행운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시면서 무대로 좀 올라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는 것을 하겠습니다. 오늘 큰 선물부터 뽑겠습니다. 김치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LED 텔레비전까지 각각 한 대씩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자리 계시는데 시장님 먼저 무대 멀지만 한번 괜찮으시겠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과 더불어서 우리 의장님, 회장님, 동선이 조금 길어서 양해를 구하지만 세 분을 다시 한번 더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자리 배출도 앞에 해주세요. 내 시간이 전화드려요. 행사하시는 분들은 인사말이나 할 사람들은 자리 앞에 배치해줘야지 빨리 올라가서 잠깐 이야기하고 비가 오나고 있습니다.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부합되고 난 뒤에 우리 대구체육회 박영기 회장이 엘리트 체육에만 좀 관심을 많이 표하고 생활체육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엘리트 체육하는 분들은 항경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시아 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항경으로 갔고 대구시에서는 오늘 내일 생활체육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가? 열심히 운동하면 병원을 안 가도 돼요.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원 가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신다면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보약입니다.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그 축가 공연 하죠? 축가 공연 가수 누가 나옵니까? 하나만? 세팅? 뭐 가을밤에 축가 공연이 세팀이 나온다니까 재밌게 놀러 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국토 대공항의 시장께서 환영사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가시라고 했으니까 공연까지 여러분 마음껏 정말 맡기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분 좋은 날 축하의 말씀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대구시 의회 이만규 의장님,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 홍준표 시장님 김치 냉장고 제가 그럼 같이 나가겠습니다. 서로가 이제 먼저 뽑으라고 그러시는데 시장님 먼저 뽑아주시죠. 저쪽에 김치냉장고 뽑겠습니다. 김치냉장고입니다. 괜찮아요? 아니 제일 비싼 거는 제일 끝에 이야기해요. 아 그래요? 2308번 2308 자리에 계신가요? 축하합니다. 2408 계시면 앞쪽으로 나와주셔야 되고요. 진행요원이 확인할 때 조금 걸리겠습니다. 어머, 바로 이따가 진짜 흔히 말해서 대박 2308 맞나요? 10초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축하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바로 전달 한번 해주시죠. 김치냉장고는 무거워서 못 들고 가실까봐 저희가 교환권으로 드리는